합하면 70만원짜리? 비가 올 확률은 80% 정도 된다고 하더니 만사가 다 귀찮아요. 오늘은 2월 27일이고요 가족여행을 가게 됐어요. 가족들은 3월 2일부터 4일 요 사이에 후쿠오카를 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표를 역시나 좀 싸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한 이틀 정도 먼저 가니까 비행기표가 10만원 정도 싸지더라고요. 그래서 저만 먼저 일단은 갑니다. 처음 가족끼리 간 해외여행이라서 동생이 좀 마음을 제대로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유인에 가서 뭐 료칸도 가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처음에 70만원짜리 이거를 보여주더니 얘가 좀 딜을 어떻게 막 해서 50만원에 숙소를 예약을 했어요. 그래서 료칸도 가고 뭐 그 다음에 후쿠오카 쪽 들어와서 이래저래 좀 맛있는 것들 먹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후쿠오카 같은 경우는 시내 쪽은 워낙에 이래저래 많이 좀 걸어다니고 했던지라 딱히 하고 싶은 거나 할 만한 게 없기는 해요. 그래서 이번에는 뭐 또 간만이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건 또 가는 후쿠오카라서 약간 외곽 쪽을 나가보려고 생각을 합니다. 뭐 가라스나 이런 데도 좀 가볼까 싶고요. 후쿠오카에도 보니까 섬 같은 게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쪽도 좀 가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지금은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서 일단 일을 좀 하고 그리고 비행기를 탑승을 하려고 해요. 네, 조금 있다가 후쿠오카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지금 후쿠오카에 도착을 했습니다. 지금 시간은 5시 50분. 6시가 다 돼가요. 바로 내리기는 했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한 30분이 지나갔어요. 제가 오기 전에 구글에서 지도 검색을 했었을 때 날씨가 좀 비가 올 확률이 한 80% 정도 된다고 하더니 진짜 거짓말처럼 비가 내리고 있어요. 뭐 늘상 그렇지만 역시나 이제 공항에서 하카타 쪽으로 가는 것도 걸어가려고 합니다. 하카타가 후쿠오카 국제공항에서 별로 멀지 않아요. 보통 지하철을 많이 타시는데 지하철을 타려면 국제선에서 셔틀을 타고 국내선으로 가야 되거든요. 사실 뭐 지하철도 얼마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타도 되는데 저는 이제 하카타까지 여기서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걸어가려고 해요. 근데 이제 문제가 국제공항 앞에 이 도로가 그게 없어요. 횡단보도가 없습니다. 여기 보시면 횡단보도가 없어서 실제로 일본 분들도 여기는 그냥 무단횡단을 하세요.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구글 같은 데나 이런 데서 길 찾기를 하면 일로 가라고 경로를 주거든요? 근데 없어. 비가 많이 오네.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는 게 이게 뭔가 좀 길 아닌 그런 길을 와야 돼서 그게 조금은 많이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. 오늘은 아무 계획이 없어요. 뭐 첫날이 원래 그렇죠. 지금 시간이 이제 6시니까 아마 하카타 가고 숙소 가고 이러면 7시쯤 될 거거든요. 준비하고 나오면 이제 7시 반 그럼 밥 먹을 시간이고 밥 먹고 나면 9시요. 그럼 제 생각에 정리 좀 하다가 잘 것 같습니다. 제가 기차를 타고 좀 바깥쪽으로 나가보려고 했는데 가라스 이런 데도 좀 가려고 했는데 비가 이렇게 오면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우산을 챙겨올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아침에 한국은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. 그냥 와버렸는데 진짜 공항 나오자마자 비가 내리네요. 원래 후쿠오카 웬만하면 맑은 날에만 왔었는데 이렇게 내도록 흐린 하늘만 보다가 가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일단은 가족들이 오기 전까지는 캡슐 호텔에 묵을 겁니다. 일본 오면은 제가 캡슐 호텔 자주 이용하거든요. 사실 혼자 다니고 하다 보니까 좋은 숙소 이런 데 있을 필요가 저기 있네요.
스피카라고 되어 있는데, 아무튼 좋은 숙소 묵을 필요가 없어가지고 전 대충 그냥 적당히 저렴한데 이런 데를 갖다가 찾는데, 일단 저는 숙소에 도착을 했어요. 짐을 풀고 약간 뭐 씻던가 말던가 하고 바로 나와서 밥을 먹으러 가야겠습니다. 체크인이 끝났어요. 마음에 드는 라운지가 있습니다.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 2층 쪽에 욕탕 같은 게 있나봐요. 쉘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욕탕이 막아왔네. 왜 안 들어오니?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기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일단은 짐부터 풀고 바로 내리. 그리고 이제 나와야겠어요. 진짜 바로 나왔거든요. 아, 뭐 저녁을 먹기는 해야 되는데, 근데 뭐 비도 오고 그래서 만사가 다 귀찮아요. 이 바로 앞에 패밀리마트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에서 적당히 사가지고, 아, 집에 가서 좀 먹고요. 오늘은 좀 일찍 쉬려고 합니다. 패밀리마트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. 술이 두 개가 있고요. 그리고 먹을 걸 세 개를 샀어요. 얼마 안 넣을 줄 알았는데 1391엔? 나왔네요.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요. 아, 일단 오늘은 이걸로 퉁치고요. 내일 뭐 할지 어디 갈지 요거부터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.